자, 인사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약 한 시간에 걸쳐서 문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보컬 한 분 왔다 가셨죠. 굉장히 욕심이 많이 나요. 저도 GMZ대에 올리고 싶은 만큼 아주 뛰어난 가창력을 갖고 있는 우리 멋진 친구이셨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죠. 자, 저희들은 남미에서 돌다리 특별기를 타고 광주 공항에 내렸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 라운페스타 여름 시즌의 충장로 이쪽 거리를 또 힘차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풍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남미의 음색 그리고 이탈리아의 오카리나 음색을 더불어서 함께 나눌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 남미 페루의 민속 음악이기도 하죠. 너무나 잘 아는 펼세는 나라라고 엘콘도 파서라는 곡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장모님, 아이고야,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우리 선생님, 장모님 좀 모시고, 사모님과 같이 나오셔서 잘하시네요. 차가 가까이 있으면은, 그냥 저께 음반이라도 하나 갖다 드리고 싶은데, 많이 위에가 있어가지고 아쉽네요, 제가. 우리 선생님께서 오래전부터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곡을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 템플루트 하면 떠오르는 곡 혹시 있으세요? 많죠? 되게 많은데, 여기만 안 나오죠? 여기는 있는데, 그러신 것 같아요. 선생님 머릿속 다 들여다보고 있죠, 제가. 루마니아의 게오르그 장기르라는 분이 외로운 양식이라는 곡이죠. 아, 아시는 곡이죠? 이 곡을 템플루트 전곡으로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고 F 있다 그래서 열심히 또 한번 재밌게 한번 해봐야죠 하고 왔는데 스탠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구들을 먹고 제가 소두로 들고 가고 있는데 아 우리 운명진에서 불쌍해 보였나 봐요. 어디서 그려갖고 오셨는 없다고 지금 설치할까요? 그냥 들고 할까요? 그냥 들고 하면 불쌍해 보일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이제 상황이 별난가 모르겠네요. 그거 대본이고 같은 거 감사드립니다. 네. 하다가 제가 다리가 아프면요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케냐에 가면은 안녕 안녕하세요 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잠보 구하나라는 곡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걱정하지마 잘 될 거야 별일 없어 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Don't worry be happy라는 노래가 있기도 하죠. 근데 케냐라든가 이쪽 아프리카 쪽에서는 잠보 구하나에서 뭐 별일 없어 걱정하지마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긍정적인 수식어를 늘상 달고 산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인상이 밝고요. 누구 하나가 이 노래를 부르고 시작을 하면 주변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곡을 떼창을 한다고 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곡이 얼마나 좋았던 게 초등학교 6학년에 잠보 보아나라는 곡을 음악 교과서에 올려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아니지만 요즘 세대에는 6학년이 되면 이 곡을 배운다고 합니다. 자, 약간의 판국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라는 잠보 구하나라는 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별일 없을 거야 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늦장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한다고 그러죠. 어머님 진주 조개다리 아세요? 예? 진주 조개다리. 진주 조개다리? 어렸을 때 고무줄 놀이 할 때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저희 그 사람이 악기로 할 테니까 우리 선생님이 노래 부르세요. 고무줄 있으면 고무줄 놀이 하면 좋아요. 다리 힘이 없으냐? 감사드려요, 여러분. 자, 진주 조개다리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